팀과 SSG 1위와 2위의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였는데요. 1차전에서는 SSG의 응집력 그리고 베테랑의 힘을 엿볼 수 있었다면 이번 특히 오늘 경기에서는 SSG의 미래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. 아니 도대체 어디 있다 나타났을까요? 정말 대단합니다. 제가 네. 너무 반했고요. 네. 6월 8일 날 데뷔한 2년차 타자가 이제는 KBO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엄청난 타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경기를 살펴보면요. 자, 1대1 상황에서 전희관 선수가 4회 말 이 정찬환 선수의 투심을 잡아당겨서 홈런을 만들어내는데 이 홈런이 비거리가 135m가 나왔습니다. 와. 자, 이 홈런으로써 1대1에서 3대1로 역전을 하는 과정인데 지금 폼을 보고 있으면 꼭 최지만 선수의 이 파워 포지션 다음에 박병호 선수의 전성기 때 팔로스로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. 그리고 8회 말에서는 또 3대1 불안한 리드를 갖고 있던 SSG가 전희관 선수의 이 홈런 하나로 다시 한번 4대1로 리드를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쐐기 홈런이 나왔는데 두 번째 멀티 홈런입니다. 그러니까 2년차 선수가 지금 쳐내는 이런 홈런 개수들을 좀 살펴보면 자 타석당 홈런이 굉장히 중요한데 15타석당 1홈런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김현수 홈런 2위인 김현수 선수가 오늘 전까지 19타석당 1개 홈런이 나오고 있는데 그 홈런 개수보다 더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. 지금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 오늘까지 포함해서 타율이 3할 4푼 1리, 장타율이 무려 6할 8푼 1리에 OPS가 1.099입니다. 거기다 득점권 타율이 4할 8푼이고요. 그러니까 홈런만 잘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KBO 리그의 타자들 중에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어가는 그리고 저는 너무나 기쁜 게 뭐냐면 20대 초반의 타자가 대형 타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. 이 점은 KBO 리그가 정말 뭐 누가 잘했다는 걸 떠나서 축하해 줄 일이고요. 네. 아 전희 선수의 지금 이런 모습들 앞으로 정말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. 네, 이렇게 SSG는 앞으로 또 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전희상 선수가 홈런쇼를 펼치면서 팀은 6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.